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이슈이, 안녕하세요. 템페스입니다. 오늘은요, 유나이티드 킹덤 2차 미션 코멘터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네, 완전체. 좋습니다.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모니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! 아, 몇 번 더 하는 거죠? 세 번입니다. 트리플 악셀! 예스! 트리플 악셀도 처음이었어요. 평소에 관심만 있다가 이번 소중한 기회를 통해 해봤는데 그래도 꽤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잘했어요. 또 뭔가 형이 형한테는 터닝 포인트. 네, 이 2차전이 저에게는 처음이 되게 많아요. 연기도 처음. 연기도 처음. 연기가 너무 어색해서 엄청 어색했어. 아, 네, 어색했어. 네, 예, 예. 나온다. 열쇠 구멍을 또 자세히 보시면 네, 뒤에 살짝살짝씩 이게 보여요. 네. 연꽃 아니에요? 연꽃? 네, 약간 원더랜드를 표현하는 그쵸 그쵸 새로운 세계가 희미하게 보입니다. 아바타. 제가 유독 높은 거에 좀 약간 약한데 연습 때에도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. 진짜 당일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 계속 있었어요. 공포보다는 이 무대를 잘 해야 된다, 우리는 무조건 높은 순위를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책임감? 오. 간단히 설명감? 이런 게 있어가지고, 과감하게 뛰게 되더라고요. 아. 아이. 아. 야. 너무 이뻤어. 아, 이거 너무 이뻤어요. 와, 이 삼위일체. 이 조명과, 이 얼굴과, 이 제스처. 아,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. 조명이 진짜 태양입니다. 뭔가 이 빗번짐 이렇게, 엑스자 쭉 이렇게 나오는 게, 이게 너무 만화 같은 거야. 진짜 막, 와! 하면서 봤어요. 맞아. 와. 뭔가 다리 힘을 빡주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어? 닥체가 아! 다 나왔죠? 네, 나왔죠. 여러분이 이 부분 너무 궁금하셨죠? 이게 뭐냐? 뭐죠? 몰라요. 에이스인 네 저랑 한빈이 형의 생일. 그쵸? 며칠이죠? 몇 월 며칠이죠? 이렇게 토스를 안 보고 아, 서로 몰라서 토스하는 거야. 근데 지혜요. 아, 나 잘 알고 있죠. 그럼 좀 한빈이 형부터 얘기해줘. 한빈이 형 1월 19일 오, 전 4월 17일 오. 아~ 그래서 합치면 이제 5시 36분이 나온 거죠. 깨알 같은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? 예스. Yeah. 어쨌든 진짜 힘든데. 아, 너무 좋아. 폐화문은 여러 개 또 바뀌고 아이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이 폐화하는 부분인데 계속 바뀌면 어떡할까?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연습하고 그냥 시간 있을 때 연습하고 엄청 고민만 있었죠. 그렇죠. 네. 이 파트가 중요해서 그만큼 많이 바뀐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. 잘 나온 것 같아서 네, 뿌듯하고요. 잘 나왔습니다. 네. 이 박자에 맞춰지는 쾌감 이게 또 행복하지 않았나. 뭐죠? 원더의 자랑! 템페스트가 준비한 필살기 나왔습니다. 예스! Yes, 분위기 반전이죠? 네. 축제 소망을 알린 그런 안무죠. 아까 그 열쇠 구멍 안에 보였던 그 미세한 배경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. 네. 이 원더랜드 이 배경입니다. 여기 이제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갑자기 확 나오죠. 여기 형이 순간이동을 벽을 통과하는 마법 같은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난 I love the strain 연락이 와서 그렇죠. 아니 그 브로한테 연락해가지고 아 그래서 자 여기까지. 아 나온다. 아 윙보이. 이야 그게 또 화제였죠. 에이 그게 나왔죠 영화. 할 때인데. 아니 이거 무대하면서 좀 긴장을 했었어가지고 시키면 봤는데 윤찬 형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러고 있더라고. 물감리 하고 싶어가지고 얼빡하니까 이제 향으로 입술 촉촉하게 보이려고. 그쵸 그쵸.
이 부분이 너무 예뻤어요. 그렇죠. 한 명씩 이렇게 잡히는 거. 나 형님 좋아하는 게 몰랐어. 진짜 그 딱 알차게 논 저녁 하늘 같아. 오, 인정. 네. 딱 놀이공원 알차게 논 저녁 하늘 같아서. 그러니까. 딱 배고플 때. 배고팠죠. 높은 순위가 높았죠, 저희. 아, 그쵸, 그쵸. 사인권이 높았기 때문에. 어떻게 보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템페스트가 더 열심히 달려나가고 더 과감하게 부딪히고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아봤고요.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즐긴다는 의미를 더해서 이번 무대를 퍼레이드처럼 예쁘게 꾸며본 것 같아요. 진짜 재밌었습니다. 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 3차 미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저희 템페스트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수희 템페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